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양주 불곡산 옆 도락산으로 산행 나왔습니다. 오늘의 산행 코스는 양주 리치마트에서 출발하여 도락산 정상, 돌탑테마공원, 새낭골 벽화마을, 가리비 주유소에서 마감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8.4km, 이동시간은 4시간 10분, 최고고도는 462m, 난이도는 중입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신다고 해서 걷기 편한 도락산으로 산행 나왔습니다. 천천히 산행할 테니 잘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의정부에서 31번 버스를 타고 명성 신호아파트 리치마트로 왔습니다. 리치마트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갑니다. 길가에 찔레꽃하고 아카시아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도락산 정상까지 3.9km군요. 정상까지 숲길이 쭉 이어집니다. 도락산 쉼터에서 정상까지 2.1km 남았네요. 산행 중간에 MTB가 다닙니다. 여기가 양주 아마존 코스입니다. 비를 막기 위한 목적길을 조성해 놨네요. 조망으로 천보산이 살짝 보입니다. 오늘도 친구가 돌탑을 쌓았습니다. 숨은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정상석이 있는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덕계 저주지가 보이는군요.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어봅니다. 정상 360도 뷰입니다. 사실 여기가 도락산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조금 더 가야 합니다. 돌산이라서 도락산이라고 한대요. 돌탑 테마공원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도락산 삼보루로 올라가 봅니다. 도락산 삼보루가 실제 정상입니다. 점심을 새우떡볶이와 유부초밥으로 식사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 비가 오시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온산의 아카시아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채석장 절개지 위로 지나갑니다. 고인물이 옥빛이네요. 불곡산이 조망됩니다. 우산을 안 잡고 우중산행하는 모습이 궁금하셨죠? 고리를 만들어 우산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팔각정으로 안 가고 돌탑 테마공원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돌탑 테마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돌탑공원은 2002년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원하기 위해서 쌓아올린 탑이랍니다. 감독 코치 이하 선수들 하나하나의 돌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당골 벽화 마을인데 마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버스를 타러 도로를 건너갑니다. 다리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다리를 건너 도로를 건너갑니다. 가래비 주유소에서 35번이나 133번을 타고 의정부로 향합니다. 가능역 맛 술집을 추천합니다. 저번 천보상 갔다가 들렸던 집입니다.
안주가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